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게 뭔 잘못이냐?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걸. 그냥 이런. 그렇죠. 그냥 마치 이제 포스트 그런지를 좋아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그렇게 태어난 걸.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아니 그렇게 막 또 그렇게 가. 그렇죠, 그렇죠. 졸라 웃겨. 네. 음악에 민트 초코. 아니 무슨? 코리아 락밴드 프로젝트 대한민국 락봉 프로젝트 락했단 4화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님이라고 하셨죠? 네. 오늘 다행이신 거예요. 네. 오늘 다행이신 거예요. 왜요? 저희 2부에서는 음악 평가예요. 그거 생략하는 거예요 오늘. 아니요 평가 괜찮습니다. 아니, 네. 주셔도 돼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연말. 제가 욕 먹는 거 잘해가지고요. 아니 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상하게 얘기를 하네 지금. 욕을 먹는 욕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아니, 욕해도 돼요. 수학 선생님이라 각을 좀 잘 재시는 것 같습니다. 와. 네, 저 뭐 뭐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연말. 네, 연말 12월 23일입니다. 네, 좋은 크리스마스 되셨나요, 여러분? 여자친구 혹시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냥 빨간 날 아닌가요, 그날? 여자친구. 그런 게 있나요? 네. 뭐라고요? 다 없어요? 아 진짜요? 다 네. 없구나. 네. 여기 오는 사람 다 없어. 없게 생기지 않았나요? 내가 봤을 땐 여기 일산이 터가 별로 썩. 아니 왜 자꾸 일산 터지래요? 뭐, 일산 중이시잖아요. 이거 뭐라 해줘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수원보다는 일산이잖아요. 과연 일산입니다. 다시 가요. 수원보다 일산. 일산 얼마나 좋은데.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시다. 네. 인디밴드 음악. 네. 인디 네 그쵸 시간. 국내 올해 나온 앨범이나 뭐 싱글 중에 마음에 들었던 곡 세 곡을 이제 각자 본인들? 좀 네 본인들 개인 취향이죠. 개인 취향 지금 좀... 12곡이에요. 네 그렇죠. 네. 다 틀 겁니다. 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멘트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음악을 듣는 아, 듣는 시간을 다, 네. 유튜브는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럼 우리 호스트 핸두님께서 선정한 제가 먼저요? 네 다 말해요 일단. 네, 뭐, 아, 뭐, 세 곡 선택했는데, 뭐, 이 곡, 이 곡, 이 곡,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일단, 뭐, 저는. 네. 근데, 음설에서 샤라우스 한번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한 곡. 일단, 아, 일단 네네네. 저는 CN블루 싹둑. 아, CN블루? CN블루 이번에 냈군요. 10월인가? 그때 냈는데. 아~ 이게 싱글인데요. 저는 네. 이 노래가 CN블루 노래 중에 제일 좋았어요. 아. 우리나라의 마지막 살아있는 아이돌 밴드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대중화된 밴드. 아~ 예,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FT아일랜드도 올해 뭐 내지 않았나? FT아일랜드 미니 앨범 8집 네. 됐죠. 그쵸. 예, 지난달인가? 그때 냈는데. 역시 정용화는 정용화다. 아. 아티스트다. 어떤 느낌의 곡인가요? 시작할 때. 휘파람 네. 소리랑 같이 들어갑니다 아, 이게. 깜빰빰빠바바밤 네. 그게 약간 보컬 멜로디에도 있는데 네. 그냥 중독성 있습니다. CN블루답게. 아~ CN블루 다운 그런 색깔 있잖아요. CN블루 노래는 네. 빅토리아에서 멈췄습니다. 아, 근데 왜냐면 CN블루가 대중화가 돼 있어서 그렇지 솔직히 되게 잘하거든요 진짜. 실력이 엄청 뛰어나요. 일본 인디에서 시작했던 분들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FT아일랜드하고는 좀 개가 다르죠. FT아일랜드는 약간 개인적인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원오크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원오크락의 영향을 받은 요즘 앨범 좀 보면 요즘 내는 거 좀 약간 미도리청 미도리청님 샤라우스는 뭐 이용기 밴드다 뭐 이런 말도 솔직히 뭐 네 이용기 밴드 맞지 않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네. 다들 조심스럽네요 국내 네. 밴드 얘기할 때는 아 FT아일랜드는 이용기 밴드고 CN블루는 팬덤이 있기 때문에 네. CN블루는 정용화 밴드고 아 근데 정용화 밴드 근데 잘해요 일단 네. CN블루는 잘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 넣어봤고 네네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에요? 하나도 일단 네 곡인데요. 저는 한 곡이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하나도 너무 유명한 밴드인데 잔나비. 아, 잔나비 이번에 앨범 냈죠. 환상의 나라 정규 3집 9월인가 그때 냈었고. 아, 뭐 구성이 10월에서. 괜찮더라고요. 잔나비는 진짜 왜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밴드인가 하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저도 잔나비 앨범 들었지만 확실히 아, 자본을 투여했다. 받았어요. 저는 사운드에 공을 들인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약간 놀이공원 온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그런 곡들이 대체로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틀어주는 곡들이 굉장히 약간 오케스트라 뭐 쪽이나 아니면 극적이잖아요. 그런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거를 하고 싶었구나. 약간 그런 거는 좀 받았어요. 진짜 시적이죠. 시적이고 진짜 저는 이 밴드 색깔에서 유재하 색깔을 표현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분들은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마마에서 이번에 올해 베스트 밴드 퍼포먼스 상도 받으셨는데 그 진짜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밴드다. 아마 그 이제 뭐 인디 밴드들 뭐 얘기하면 보통 이제 그거잖아요. 보통 이제 뭐 혁오, 장기하 다음 세대로 얘기하는 게 이제 잔나비라고 네.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제가 뭐 방구석에서 인디 밴드를 한답시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잔나비는 인디 밴드 같지 않아요. 느낌상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거리감이 아 그렇죠. 그, 굉장히 메인스트림에 네. 있는 밴드고 CN블루도 마찬가지고 CN블루가 인디 밴드가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장기화도 그런 CN블루는 시작부터 빵 터졌고 잔나비는 민트에서 좀 하다가 이렇게 서서히 수준이 올라왔죠. 장기화도 그래서... 예전에 그 다리 차오른다 그 네, 시절이랑 장기화도 네. 민디 시절 많으셨죠. 네. 올해 그렇죠. 하시다가 그 이제. 메이저 이후에는 그걸로 떴죠. 싸구려 커피부터 올라오시는 거죠. 다리 차오른다 할 때 미미 시스터즈 뒤에서 네, 큰 미미 작은 미미 양쪽에 네. 대동하고 이거 했죠. 뭐 굳이 메이저 밴드들 꼽은 게 아니고 음악성이 너무 뛰어나서 두 분들이 두 분 다 두 분을 안 네.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넣으실 것 같아서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성향 같아서, 예, 저희 예. 성향에 대치되는 네, 안 넣으셨을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제가, 다양한 예. 음악적 견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균형이죠. 봤어요. 네. 균형의 수호자시네요. 네, 괜히 잘 나가는 게 아니니까 네, 노래가 좋습니다. 노래가 좋아요. 그냥 인정. 두 분들은 네. 네. 다음 팀은 그리고 이제 다음 팀은 해줘야 되나 했는데 네, 네. 좋은 노래가 하나 있어서 네. 저희 그 음명이 같이 락적들 하는 친구가 네. 사실 올해 3월에 정규 앨범을 냈었어요. 일집으로 독이라는 밴드로 이러면 지금 몽고메리드 바보샵인 걸로 바꿔서 이제 네네. 내년 1월에 또 내는데 요즘 곡 되게 많이 씁니다. 예. 보통 1년에 한 50곡 쓴대요. 오. 그래서 10곡이 넘어요. 이 앨범도 10곡 11곡으로 되는 정규네요. 정규예요. 네. 네. 독이라는 밴드의 앨범 이름도 독입니다. 이게 Dirty Ones Crest King인가? 그 뜻인데 여기 트랙 중에서 원래 타이틀곡은 헤비 스모커인데 네. 크레센도라는 곡을 전 꼽았고요. 가게에서도 맨날 틀어요. 이게 종교 기득권층을 까는 노래인데 어떤 장르인가요? 장르가? 얼터너티브? 얼터너티브 펑크 느낌? 가사도 막 오 지저스 막 그러면서 막 얘가 보컬이 되게 특이해요. 솔직히 노래를 뭐 그렇게 잘하는 애는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보컬이 되게 특이합니다. 목소리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저는 꼭 들어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노래가 대중적이에요. 그래도 멜로디도 귀에 박히는 이런 대중적인 음악이라서 친분을 떠나서 이 노래는 추천해줘도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올해 인디 앨범들 다 실망했어요. 괜찮은 노래가 없어요. 저는. 제 생각에 갤럭시 스펠스도 올해 3월에 냈었거든요. 싱글 제가 되게 좋았는데 저는 갤럭시 스펠스 노래도 좀 별로여가지고 넣지도 않았고 갤럭시 스펠스는 좀 언제까지나 같은 노래를 좀 한번 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나 우리 언제까지나 보다는 네. 호롱불 같은데 아 호롱불 같죠. 그래 호롱불. 그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아쉬워서 그랬고 마지막 네. 저는 이 노래 틀 거예요. 오늘 혹시 JTBC 내일은 국민가수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들어는 봤어요. 뭐 보진 시청률 15% 정도. 아 그래요? 네네. 거기에 지금 오늘 결승전이거든요. 거기에 이분이 나오십니다. 대한민국 라우디아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네. 당기시오. 아 당기시오. 당기시오의 손진홍님이 나오십니다. 네네네네. 전 당기시오님을 실제로 2주 전에 마주쳤어요. 상승기로 오셨더라고요. 제가 상승기로 가잖아요. 아니 맞아요. 딱 봐도 손진웅님이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랑 일면식이 있는 분은 아니라서 인사를 못했는데 맞더라고요. 대구인가요? 대구? 대구 출신이죠. 대구 쪽, 그리고 네, 대구 쪽 로컬 밴드였죠 원래. 저는 이 밴드가 데뷔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브로큰 발렌타인 카피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도. 그래서 그때도 그렇죠. 제가 한창 활동했던 2015년에도 이 밴드가 그때쯤 나왔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 되게 잘한다. 잘해요. 네 잘한다 이 느낌을 받았고 올해 3월쯤인가 네네. 싱글을 내셨었어요. 싱글을 냈나요? 네, Up to the Light. EP를 낸 게 아니라 싱글을 냈었나요? 올해는 싱글. 이 노래 하나 있어요. Up to the Light. 사실 당기시오의 노래를 들었을 때 포스트 반지거든요. 네, 처음 들었을 때 이분들 자작곡은 좀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기존에? 네. 영어 가사를 하시고 네, 하는데 뭔가 좀 공연 이런 건 잘하는데 약간 곡은 조금 뭔가 좀 내 성에 안 차는 느낌? 근데 이 노래 네, 이 노래는 괜찮아요. 이 노래부터 앞으로 나올 앨범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잘합니다. 보컬. 그러니까 괜히
오늘 거기까지 올라가신 거겠죠? 크, 역시 크,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락의 부흥을 이끄시는구나. 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밴드가 아닐까. 왜냐면 오디션 프로로 뜨는 게 쉽지 않죠. 쉽지도 않고 락하는 사람이 뭐 슈스케만 해도 뭐 딕펑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스커버스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갔잖아요. 당기쇼도 그 뒤를 좀 이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이게 물론 밴드로 나가신 건 아니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네. 그분이 우승을 해도 인디신이 우승한 게 아니라 손진웅님이 우승한 겁니다. 맞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네. 한국이 이긴 게 아니라 이세돌이 이긴 거죠. 그건 확실히 표명이 됐죠. 손진웅님은 네. 슈퍼밴드에서도 꽤 높게 올라가셨거든요. 슈퍼밴드2에서도 아, 네 맞아요. 네, 슈퍼밴드 나오셨었어요. 그로 바로 나오신 거예요 또 이거. 그러니까 이분의 보컬을 대중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약간 올해 확실하게 이런 쪽으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겠다라는 의지가 옆에 예. 약간 충분히 그런 역량도 되고 예. 아 그래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어, 그래? 잘생겼어. 잘생겨서 아니다. 노래 잘 어쨌든 노래도 잘하는데 얼굴도 잘생겨. 그럼 우승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나가잖아요. 어쨌든 진짜 개인적으로 네. 응원을 합니다. 아, 지금 네. 활동하는 밴드 중에서 정말 크게 그럼 여기서 한 두 곡 정도만 한번 듣고 오실까요? 일단 단기시호 노래랑 네네 뭐 잔나비 샘블론 다른 데서 많이 틀 거예요. 네네네 그분들은 어차피 저작권료가 쏠쏠하게 들어오기 네, 때문에 뭐 많이 틀 건 마이크 듣는 분들 아시는 분들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독의 크레센도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올해 베스트 세 곡 정도만 보면 사실 저는 올해 들어서 인디씬의 이 앨범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들은 앨범은 단연코 팍의 칠가살. 칠가살 아, 앨범이 아닌가. 팍? 네, 팍. 초팍 앨범. 네, 그러니까요. 네, 봤어요. 저희 드러머 형. 아, 진짜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메이커 코리아는 저희 WKRP 드럼이 팍 드럼이 아 그래가지고 팍의 앨범을 진짜 뭐 1집도 엄청 좋게 들었지만 이번 2집이었거든요 정규 2집 앨범인데 그 중에서 보통 다 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타이틀곡인 요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아 진짜 좋더라고요. 그분 원래 이제 그 기타 분께서 원래 아폴로 18 아니야 네. 베이스분 김대인 네 베이스분 그래가지고 와, 그 음악 색이 그 이어서 좀 묻어나오는 게 있고 확실하게 그런 약간 무거운 톤이 좋아요. 헤비니스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런 음악이 너무 좋고 곡이 대체로 이제 모르는 그 장르에 관심이 잘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곡이 다 비슷해요. 느낌상 느끼기에 맞아요. 왜냐면 톤이나 약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모르고 들으면 비슷한데 이제 거기서 오는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앨범의 컨셉 이 명확한 게 좋더라고요. 앨범의 컨셉이 앨범 아트부터 시작해서 뭐 내용부터 뭐 트랙 구성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좀 고민을 하시고 낸 티가 있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원래 그런 장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이스 톤이 좀 잘 많이 이게 섞여요. 기타 톤이랑 베이스 톤이 좀 이제 의도하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요즘 음악에 제 귀가 절여져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잘 들리지 않아요 베이스음이? 어 잘 안 이게 뭐라 해야지 뚜렷하게 튀어나오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곡의 분위기를 그 온전하게 하나로 가지고 간다는 느낌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아마 기존 뭐 일반적인 K-팝이나 뭐 이런 팝적인 음악을 듣던 분이 들으면 베이스가 오히려 조금 심심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게 약간 몽글하게 튀어나오는 톤이 아니라 같이 기타랑 같이 뚜렷하게 이게 일자로 갈리는 톤이라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들어보면 좋고 이게 곡이 이제 또 리프라든지 리프와 리프 사이에 연결하는 그게 엄청 짜임새가 좋다고 했나? 그런 네. 짜임새가 진짜 좋아서 이 팍의 앨범 칠가사 앨범은 좀 진득하게 좀 쭉 들어봐야 되는 약간 저 원래 포스트록을 썩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 이 곡은 제 취향이다 확실히.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곡으로는 이
힙하게 7가사 앨범 중에 요를 좋아하겠다. 좀 선택을 했고. 형 이거 듣는데. 네, 아 진짜 좋아하고 정말 팬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쇼케이스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매진돼서 못 갔어요. 어디서 하셨더라? 그 망원동에서 이번에 하셨는데 그저께인가 하셨을 거예요. 또 아니 저번 주인가? 얼마 안 됐어요. 아 맞아요. 아니, 며칠 안 됐어요. 사진 올라왔다. 네, 며칠 안 됐어요. 네. 진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밴드고 항상 공연하는거나 뭐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래 하셔서 나이도. 범섭이 형도 비슷하실 거예요 아마 팔도 팍은 좀 진짜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밴드가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폴로 18도 앨범 4장 냈나 5장 요즘에 활동 안 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폴로 18 같은 음악이 아폴로 18이 또 국내에서 음원 듣기가 힘든 맞아요. 앨범도 구하기 힘들고 근데 이제 팍을 이제 다시 결성해서 하시는데 그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원래 해파리 소년이라는 팀이었나요? 맞아요. 해파리 소년 처음에 이제 김대희 님이 이제 그 해파리 소년을 맞아 원맨 밴드 그걸 하다가 이제 아폴로 18 하고 지금 이제 팍 하는 걸로 알고 약간 그런 동양적 약간 고전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아 맞아요 그런 전통적인 느낌을 네, 잘 녹여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좀 세계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팍이나 약간 잠비나이 같은 그런 팀들이 굉장히 해외에서 어필하기 좋지 않나.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저희 팀이 목표하는 바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 하는 것도 조금 있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충성도 높은 팬입니다. 잠비나이야 팍! 네. 아. 네.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고 그래서 첫 번째 팀은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제가 맨날 수시로 맨날 이제 제 SNS에 맨날 좋다고 올린 팀인데 배드램. 아~ 배드램의 올해 싱글 그 눈 모먼트 정오의 순간. 순간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엄청 좋아요, 좋아요 진짜 진짜 좋습니다. 제가 크리스 코넬의 열렬한 팬인데 크리스 코넬의 느낌이 좀 있으면서 이게 사실은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배드램이라는 팀은 사실은 그 이동헌님의 보컬이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가는 팀이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랑 드럼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도화지가 이제 깔끔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그리기가 좋은 거고 그리고 기타 치시는 분께서 편지우님께서 이제 블루스 밴드를 또 하세요. 까마귀라는 블루스 밴드를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올해 나온 앨범이라서 그것도 꼭 꼽고 싶었는데 하여튼 제 말이 길어지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 블루스적인 색채가 잘 녹아있어요. 제가 봤을 땐 이동헌님께서 혼자 이끌어 가시면 약간 뻔한 그런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블루스적인 색채가 입혀지니까 진짜 쫄깃한 맛이 느껴지는 그래서 정오의 순간 진짜 좋습니다. 뮤비랑 같이 보면 더 좋은 팀이에요. 뮤비가 좋죠. 뮤비가 진짜 좋더라고요. 아, 그 약간 인간의 실존주의를 건드리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오의 순간은 뮤비랑 같이 보시라고 여기선 안 틀 거고 뮤비랑 같이 보셔야 돼요. 거기 가서 뮤비에 보세요. 너네가 봐라. 네, 배드램 정오의 순간 꼭 보세요. 그거 보시고 이동원님이 이걸 보시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 이렇게 뛰어났는데 갑자기 떨어뜨리네. 아니요. 뮤비를 가서 봐야 돼요. 그 채널에 가서 보세요. 그게 좋고 뮤비가 진짜 좋긴 좋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이 되게 좋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두 팀이랑 세 번째 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조금 많이 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발매를 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배드램의 그 기타리스트 편지호님께서 따로 이제 블루스 리버스 오브 블루스라는 앨범에 있는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곡이 있어요. 컨츄리 느낌이 물씬 나는 곡인데 그 곡이 이제 또 들어줄 만합니다. 국내에서 그런 장르를 하기가 이제 들어본 적이 엄청 오래됐거든요.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최근에 카우보이 비밥 실사가 아주 개판이라서 네 맞습니다 개판이라서 네 그 곡을 선택을 개판, 했습니다. 진짜 그 개판인 그 눈과 귀를 달래려고 네. 동명의 곡을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개 그지 같은 드라마예요. 그렇죠. 네 아 카우보이 비밥 그 애니메이션은 진짜 잘 봤는데 그 시각 테러가 뭔지 여실히 느낄 수 눈에다 쓰레기를 붓는 눈에다가 염산을 끼얹는 야 너무 솔직해. 네 그래서 그 세 곡 중에 정오의 순간 제외하고 팍의 요라는 곡이랑 블루스 밴드 까마귀라는 밴드의 카우보이 비밥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세 곡 준비했는데 첫 번째 팀은 무난하게 대중적으로
요새 컴백했다 그러는 새소년의 네. 조크. 아 조크 아. 느낌표요? 네 조크 느낌표요. 약간 저도 그 곡은 들어봤는데 약간 패닉 앳 더 디스코 생각나고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저기더라고요. 거기랑 뭐지 로얄 블러드? 아 로얄 블러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나더라고요.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제가 이제 새소년 노래 중에서 파도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조크가 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좀 리드미컬하고 리듬이 괜찮더라고요. 미도리 청님하고 반대네요. 어 뭐래? 미도리 청님 되게 이번 거 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래 취향이 안 맞아요 둘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걔는 좀 그리고 약간 와미 사운드를 좀 적극적으로 쓴 네, 팀인데 와미 사운드를 잘 썼더라고요. 와미 예, 사운드를 그렇게 예. 잘 쓰는 팀을 또 보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록 기타리스트에 대한 그 이미 그런 존재가 좀 약간 아직 많이 부족하잖아요. 3대 아. 기타리스트 하면 이제 야, 아직 신대철, 옛날이죠. 신대철 요즘이 김동균, 없죠. 뭐 김태현 이러신 분인데 근데 젊은 기타리스트 중에서 지금 소윤 느낌표? 소윤 느낌표? 그분만큼 존재감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현지원 네 아, 브로큰 발렌타인 기타리스트요. 아, 누구야? 브로큰 발렌타인. 아 맞죠. 아, 저는 변지원님이라 생각하는데 승식형이요? 아 그것도 인정해요. 네. 아 근데 요 우리 또래보다 좀 더 어린 20대 기타리스트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하고 네네. 다음 팀은 이제 네. 그 보컬 여기 임준님께서 잘 아시는 팀인데 나의 노랑 말들이라는 팀. 아 네. 아 부산 네. 인디씬의 요즘 라이징 스타죠. 진짜. 나의 노랑 말들. 네. 네. 나의 노랑 말들이라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신스팝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저 이 밴드 처음 들었을 때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밝고 이상한 나인인치네일스 같은 느낌. 좋아. 되게 약간 약한 느낌이 있어. 거기가 좀. 나인인치네일스는 되게 우중충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뭔가 약간 주제도 이게 뭐 자살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 팀은 그거랑 좀 반대예요. 좀 색이 되게 밝고 명랑한데 엄청 명랑해요. 명랑한데 약간 정신 나간 정신 나간 듯한 나인인치네일스 같은 느낌. 맞아요. 취향 저격인데. 맞아. 취향 저격. 그래서 예, 오늘 골라온 노래가 이 팀이 21일에 12월 네. 20일에 EP를 최근에 냈어요. 더블 앨범은 더블 EP, EP를 두 개 냈어요. 두 앨범 다 제 취향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곡을 뽑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민트는 잘못이 없다. 민트는 잘못이 없다. 좋아. 노래 들어보면 이제 네. 내용이 겁니다.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게 뭔 잘못이냐.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걸. 그냥 이런 느낌. 그렇죠. 그냥 마치 이제 포스트 그런지를 좋아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그렇게 태어난 걸.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아니, 그렇게 막 또 그렇게 가. 그렇죠. 그렇죠. 졸라 웃겨. 음악에 민트 초코. 아니, 무슨. 홍보로 말리는. 아, 그렇게 싫으세요? 민트 초코 되게 싫어하시네. 아니, 저 민트 초코 좋아하는 거. 아, 저 얼마 전에. 민트 초코 좋아요. 아, 저도. 저 얼마 전에 민트 초코 치킨도 먹어봤어요. 아, 그걸 왜 먹어요? 그게 그 제가 에고펑션 에러의 그 김꾹꾹 씨라고. 아, 네, 그분이. 예, 그분이 저 멱살 잡고 가가지고 제가 네. 먹었거든요. 신호등 치킨 먹어보셨어요? 그럼? 아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 나 미치겠어요. 저는 그 민트 네. 초코파이. 아 민트, 그거 맛있던데. 아 맛있어요. 아, 그거 네. 냉동실에 넣고 네. 먹고 이제 그 펩시 제로랑 썩 이렇게 같이 마시면. 왜 썩나요 그걸? 안 좋아하세요 민트 초코? 저는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아주. 그러니까 내 돈 주고 사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누가 그냥 사서 이렇게. 아유 민트 초코 좋아하는 분. 네. 아이유 민트 초코 좋아하는 거. 아니요 그 바로 철회 아니 근래 아이유를 모르시는구나. 아 그래요? 그 발언이 철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안 좋아한데? 아 업데이트가 됐네. 네 업데이트를 됐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트 초코게 그거 뭐지? 이런... 저는 아이스크림 그거밖에 안 먹어요 요즘에. 뭐야? 엔초 민트 초코 맛. 아 그래요? 아 그 엔초 민트 초코 맛이. 엔초가 있어요. 원래 그 파란색 네, 그거였는데 초코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겉에를 민트 초코로 해가지고 네. 되게 맛있어요. 그 이제 민트 초코를 또 제가 좋아해서 그래서 이 더 정감이 가네. 더 정감이 가고 뭔가 아 이제 이 노래를 사랑해 줘야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배우신 분이네. 네, 아, 대단하네요. 뭐 좋아요. 그래서 네. 이 밴드를 밴드와 이 노래를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고요. 네,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네. 얼마 전에 제가 이 친구랑 네. 준이랑 이제 네.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아, 네. 밴더라는 클럽에서 네. 공연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다 대부분 빡센 팀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메탈 코어. 그 여기 나왔던 푸쉐린도 거기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때 얘기했었던 그 공연이에요. 그리고 하드코어 밴드가 나왔었는데 하드코어 밴드가 두 팀이 나왔어요. 텀포 아워라운 팀이랑 컷딥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 컷딥이라는 팀이 얼마 전에 이분들도 아마도 21일 이때 싱글을 하나 냈어요. 브로큰 티스라고. 이 하드코어 브로큰 티스? 네. 네. 깨진 이빨. 맞나?
맞아요. 맞겠죠.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 하드코어 펑크 이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라이브 라이브가 되게 충격 먹었어요. 와. 국내 이런 팀이 있구나. 왜냐면 굉장했어, 굉장했어. 이런 음악을 사실 그 국내에서 이런 음악을 한다는 거 자체를 상상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네. 이거 어떤 느낌이냐, 진짜 본토의 백인들의 그 하드코어 펑크 음악을 그대로 막 잘 구현했어요. 진짜 잘 구현하고 그리고 보컬 분이 되게 약간 독특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DJ판 스크래치 같은 소리를 내거든요. 네. 목소리로 왜?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데 네. 그게 굉장히 중독성 있어요. 네. 랩을 하는데 랩을 하고 하는데 아, 그 보컬도 그렇지만 이제 뒤에 그 악기 네. 베이스 드럼 네. 기타 이분들도 진짜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톤도 좋고 그날 공연이 진짜 좋았어요. 그날 랜덤처 펄런도 너무 좋았고 그 팀도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텀포아워도 텀포아워도 원래는 텀포아워를 고를까 하다가 올해 낸 싱글이 없어서 못 골랐는데 그 텀포아워 그분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딱 보면서 약간 잭 드라로차 것 같았어요. 보컬이 약간 그런 느낌 팍 받았어요. 야, 본인은 그런 좋다.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골수 하드코어 펑크랑 네. 어디서 누메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실 그런 수 있는데 있어요. 네. 그런 근데 난 딱 보는 순간 오 잭 드라로차 같다 굉장히 컷딥이란 팀이 그래서 전 지금도 그 공연을 아직도 못 잊거든요. 제가 이제 공연 보러 그 보고 한 며칠 지나 바로 있는데 이 팀은 계속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 팀이고 그래서 이 곡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싱글이 한 곡 정도 나왔는데 찾아보니까 또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이제 협 콜라보 해가지고 뭐 하는 앨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컨티스라는 노래를 네. 들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장르가 장르다 보니까 곡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길어도 2분이 채 되지 않는 그래요? 네. 지금 이 노래는 1분 20초? 와. 네. 제가 고른 곡은 요 세 곡 정도? 세 개 다 트나요? 한 곡이 짧으니까 다 트시죠? 네. 아니요. 그 한 곡을 꼭 빼야 되지. 굳이 빼나요? 새 소녀는 이미 새 소녀 이미 약간 잔나비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노랑말들이랑 네. 컷딥 네. 컷딥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는 곡 세 개가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 곡들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록이냐 할 수 있어요. 제가 셀렉션 중에서 또 인디냐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가 그렇게 따지면 CN블루 잔나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록밴드긴 하죠. 네. 예, 제 살짝 그 제가 좀 걱정했는데 바로 걱정을 덜어주시더라고요. 아, 처음에 CN블루 착 하고 그래서 그게 제가 록밴드가 아니다. 그게 록이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삼을 오세요. 아, 저랑 공개 토론을 합시다. 와,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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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아, 저는 뭐 별말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 표정이. 근데 CN블루가 네. 본인들이 다 작곡하지 않아요? 정용환님이 다 해요. 그렇죠. 그러면 밴드라고 볼 수 있어요. 밴드죠. 예. 마룬파이브는 본인들이 작곡 안 하거든요. 아, 걔네는 밴드 아니에요. 네, 걔네는 밴드 아니에요. 네. 아, 이때는 또 의견이 많네요. 네. 걔네들은 타협이네요. 걔네들은 그냥 가수입니다. 가수. 그렇죠. 사실 그 누구지? 그 보컬의 이름이? 아담 르바인. 아담 르바인과 아이들. 아담 르바인과 아이들. 아담 르바인과 4인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마룬파이브 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발작을 하시겠죠. 이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네. 농담이야. 나 이건 진짜. 이건 농담이야. 이건 사실이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마룬파이브는 마룬파이브는 팬들가 아니라 아담 르바인과 그 친구들. 아찔한 얘기들을 잘해. 네, 나 혼자 좆될 뻔했는데 네. 다행이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여기서. 각자의 네. 의견이다. 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펜더와 조존스의 네. 아름다운 의견이다. 네, 그렇죠. 뭐 우리의 의견은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사실 농담이에요. 아니잖아요. 늦었어요. 갑자기 연락 오는 거 아닙니까? 야, 나 시바 아담 리바인데. 야, 아담을 꼬마 한국으로 오던가. 아니 여기 핸드 방송에 출연해 꼬마야. 자주 오세요. 아담 리바인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곡
예, 첫 번째는 이제 네. 그 소금님의 컴플렉스라는 네. 곡인데 이제 소금님 네. 이번에 그 앨범 낸 거 프레셔스라는 앨범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제가 들었을 때 워낙 좋아하는 아티스트긴 했어요. 어, 사실 이분이 그 몸담고 있는 어 저기 또 크루가 있는데 네네. 예, 아 제가 계속 이름을 까먹네요. 근데 어, 오메가 사피엔이나 뭐 이제 이런 분하고 같이 하는 그 그 팀 제가 되게 좋아하고 아, 힙합 네네. 아 오메가 사피엔 얼마 전에 그 웹 있는 공범의 네네 아, 뭐 그런 것도 나오시고 예 근데 하여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예요. 소금 워낙 개성이 있는 그런 보컬이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앨범은 전체를 다 들어보라는 프레셔스라는 앨범은 전체는 다 들어보라는 게 이제 저의 어, 추천이고요. 어, 특히 이제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트랙 들으면 어 괜찮네 하다가 이게 점점 확장이 되면서 트랙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좋아요. 예, 사운드도 확장이 되고 어, 진행도 확장이 되고 들으면 뭐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밴드, 뭐 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나마 밴드 사운드가 기타 사운드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곡 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추천을 한 건데 컴플렉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그래서 추천을 했고요. 근데 이제 프레셔스 앨범 전체를 저는 사실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해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좀 저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곡이라고 하면 그 실리카겔의 데저트 이글을 아~ 저는 이제 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실리카겔 진짜 네, 그 총이네요. 총. 네, 총. 네네. 아 데저트 이글이요? 네. 아, 서든어택 세대군요. 데저트 이글 그 아 그거죠 카운터 스트라이크. 아 카운터 많이 했어요. 아 저 실리카겔 그 예전 공연 영상들도 보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곡을 어, 전부터 연주를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제가 그걸 봐왔는데 아 곡, 그때도 참 곡이 괜찮다 했는데 그때 싱글로 딱 나왔는데 많이 이렇게 좀 어 신경을 써서 바꿔놨더라고요. 예, 편곡을 좀 다시 해가지고 굉장히 락킹하던데. 굉장히 락킹하던데. 네, 맞아요. 예. 원래 약간 이런 느낌의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약간 신디사이저를 좀 적극적으로 잘 쓰고 약간 그런 팀이었는데 그렇죠. 이번 싱글은 좀 굉장히 락킹한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예, 좀 더 공격적으로 예, 더 집어넣고 해서 했는데 어 그 라이브 그 봤던 그거랑은 또 상당히 다르게 아예 리마스터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어. 그 예 진짜 편곡을 또 어떻게 다르게 해가지고 그 곡인 거는 알겠는데 차원이 좀 달랐어요 제가 들었을 때. 그래서 되게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곡을 쓰다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있다가 이 곡 듣고 아 안 되겠다 다시 지하에 들어가서 좀 다시 곡을 써야 되겠다 할 정도로 네네 좀 그렇게 나름 자극을 줬어요. 예, 자극을 진짜 명곡이죠. 네, 좀 그렇게 하는 아 이거 나도 빡세게 해야 되겠네라는 어, 마음을 들게 한 곡이에요. 어, 세 번째는요. 아 이제 맞아 실리카겔. 예, 아 우선 세 번째 하기 전에 실리카겔 조금 더 얘기할게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데저트 이글의 제 이제 그 약간 들을 때 관전평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곡의 이 진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확 바뀌면서도 매끄럽게 잘 흘러가는 거. 제가 방금 전에 되게 좋게 봤다고 하는 그 49 몰핀스도 좀 어떻게 보면 고저가 상당히 큰 그런 곡들을 만드는데도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을 시켜 나가는 그런 거예요. 억지로 붙인 듯한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또 좋게 봤는데 이 데저트 이글도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곡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고 또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예, 이거는 정말 아이고, 이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거. 부끄러워지네요. 이게 찔러줄 박힌가요? 이게 사실 이제 진짜로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이거 진짜. 네. 이분들이 여기 있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네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해서 네. 네, 여기다가 올린 겁니다. 네. 네네. 칠보장의 네. 공매. 여기서 벌써 웃음이. 칠보장. 네. 네. 아이고. 어, 칠보팅이네. 내가.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네요. 네. 네네. 아이고. 칠보장의 권고사직. 네. 네. 제가 이 곡 참 좋아해요. 아. 네. 칠보장 이번에 그 싱글들 나온 것들이 있어요. 뭐 부두라든지. 네네네. 네. 뭐 나온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권고사직이란 곡을 참 좋아해요. 예, 사실 그걸로 또 제가 칠보장을 접한 것도 있었고요. 네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어, 이분 박자 그러니까 네 박자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많이 하곤 하는데 오드 박자들도 많이 쓰시고 네. 예, 이런 좀 시도들을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무슨 박자인지 아시나요? 8분의 11. 네, 그렇죠. 8분의 11이랑 8분의 12 왔다 갔다. 네, 맞아요. 맞아요. 8분의 11 예, 썼다 8분의 예, 12 썼다.
있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밴드라고 하면 서양에서는 뭐 툴이라든지 많이 알려진 툴, 거는 툴, 예, 네, 툴. 예. 이름이 툴에서 왔어요. 아~ 조 존스가 아담 존스를 좋아해서. 아, 그렇군요. 아담 존스에서. 어, 저도 좋아해요. 네. 아담 존스가 네. 메탈 기타리스트 중에 좀 약간 과소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쉬레더 스타일이 아니라 묵직하게 리프만 치고 맞아요. 하는 스타인데 근데 진짜 독보적인 사람. 근데 슈레딩은요 동네에서도 엄청 많아요. 슈레딩들은. 아,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찾기 어렵습니다. 아담 존스 같은 네.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저도 되게 존경하는 뮤지션 중에 아, 하나예요. 그쵸. 네, 그래서 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퀸스 오브 스톤 에이지. 아,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아. 야 이거 뭐 네.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권고사직이 네. 그쪽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스톤오록이랑 이제 뭐. 툴의 영향을 많이 네, 받은 툴, 곡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마스터돈을 또 좋아해서 마스터돈, 아, 어, 고지라 뭐, 야, 끝났네요. 네. 그래서 그 곡들을 좀 들으면 공고사직이랑 많이 약간 그런 느낌, 뉘앙스가 좀 확실히 있어요. 네네. 퀸스 오브 더 스톤 에이지보다는 이제 그 이전에 네. 카이어스 저 네. 카이어스 가드니아 진짜 좋아. 네, 가드니아. 아 가드니아. 네, 카이어스 엄청나네요. 네. 네. 저 카이어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아, 저 모를까봐 사람들이 아, 모르겠습니까? 네. 너무 많이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예. 스톤오락의 거의 뭔가 가장 대표적인 밴드라고 스톤오락을 들어봐 하면은 가장 많이 권하는 게 카이어스. 그렇죠. 네. 대중적으로는 퀸스 오브 스톤 에이지의 그 송 포 더 데드 앨범을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 다음이 네.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면 이게 근본이다 하면 이제 카이어스지요. 카이어스가 네. 진짜 보면 그 조시아미가 네, 거기서 기타를 치는데 제가 조시아미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조시아미 좋아하는 이유가 조시아미도 이제 시러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면 근데 이 양반 기타 치는 거 보면 근데 시러더 스타일이 뭔가요?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쭉 입으로 설명할게요. 그냥 후루후루룩 하는 거 이제 시러더 스타일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조시아미가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기타 플레이 하는 거 보면 진짜 유니크한 그 플레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이제 주로 뭐 D 마이너 키인데 거기서 이제 전혀 이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불협화음 스케일들을 쓰면서 이제 멜로디를 만들어 가는데 그게 진짜 이제 탁월하네. 네, 제가 방금 전에 그 얘기했던 마일스 볼타도 거기 이제 그 오마 로드리게즈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거고. 네, 저도 이제 사실 좀 예상 가능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밴드들을 제가 상당히 또 좋아하고 많이 영향을 받았던 밴드들 중에 하나예요. 네. 맞아요. 그 퀸스 오브 스톤 조시아미 그 데스메탈 이글스 오브 데스메탈 데스메탈 오브 이글스 팀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이글스 오브 데스메탈 이글스 오브 데스메탈 맞아요. 예, 너무 좋아요. 데스메탈 이글스 이제 근데 그 팀이 또 이제 유명해진 것도 그러니까 원래 유명하지만 또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온 것도 거기서 그 공연장에서 사람들 죽고 아 그때 테러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네, 그 밴드 공연하고 있을 때 네 맞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다. 그 근데 이제 예 그 참 좀 그렇죠. 정신 나간 적이네요. 예, 그게 좀 안 된 일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여튼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권고사직 그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그렇다 보니까 네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고 좋아하게 됐어요. 예, 아, 아주 극찬이네요. 저는 여기... 칠보장을 개인적으로 네. 제가 뭐 알거나 이러지도 않고 했을 그렇죠. 때 저희 안지 일주 이주도 안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캐나다에 있을 네. 때 저는 알게 된 지 두 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두 시간도 어떻게, 안 됐어. 두 시간도 안 됐어. 두 시간도 안 됐어. 한 시간 59분 지났어 지금. 이 들으시는 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 아 저 찰리 엑스 브라운 저기 사회생활 잘하시네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대본대로 간 게 없고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뭐 이게 나 몰라 얘 찢어 이거. 예, 찢어. 던져요. 대본 찢어. 예. 나중에 이 대본을 함께 공 올려내면 어때요? 대본을. 지금 여기 뭐 대본 보면 빨리 무슨 종이 뭐 쓰레기에 넣어 이거. 맞아요. 뭐 대본 보면 뭐 후가지 막 마이 케미컬 로맨스 뭐 얘기하는데 몰라요. 뭘 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공고사직 네. 싫어하잖아요. 아, 네. 아, 네. 감동 싫어하죠. 네. 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네. 일을 네. 이제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제가 썼죠. 가사를 좀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곡 정도를 트신다면 아, 저는 무조건 권고사직이고요. 네.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이렇게 거칠러 네. 절박기를 한 곡은 예, 네, 한국은 데저트 이글은 이미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실리카겔이 워낙 이게 팬층이 좀 네. 단단한 친구. 여기가 록 들었다고 하면 예, 저는 이제 실리카겔 데저트 이글은 당연히 들었을 것 같고. 근데 소금도 요새 굉장히 저기 아닌가요? 많이 많이 듣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왠지
여기에다가 제가 셀렉션으로 이거를 넣으면 좀 의외일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을 해서 예, 소금에 컴플렉스 넣도록 네, 하겠습니다. 단골식 선택이군요. 그렇죠. 단골이죠. 예, 전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두 곡 이어서 듣고 네. 어 그러면 그 두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나요? 뭐 올해 결산 뭐인데 뭐 올해 결산? 팬분들한테 네. 하실 말씀이 네, 아 뭐 그러면 뭐 얘기하시죠. 여기 이제 지금 네. 두 번째 나오셨는데 네. 어땠는지 네. 아, 나오면서 나오는데 네. 그냥 뭐 동네 형들이랑 같이 대화하는 느낌? 그런 네. 노가리 까는 느낌? 아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뭐 여기 나오는데 뭐 크게 제가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냥 네. 나와서 그냥 헛소리나 좀 하다가 아유 뭐 또 심심하면 포스트 마룻바이브는 밴드가 아니야 네, 심심하면 원래 라켓단도 딱히 대본 있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맞아. 와가지고 그냥 심심하면 포스트 그런지 갔다가 뭐 하다가 포스트 그런지 수호자 핸드님 네, 네. 그 오세요 다음에 한번, 네, 그거 아, 벌써 쌀 때 아 벌써 네. 뭘로 할 거죠? 예? 뭘로 할 거죠? 아 일단 최애 밴드 가져오세요. 최애 밴드. 네. 아 라켓단에서 뭐 그거 아. 하는 건가요? 서로 뭐 포켓몬 대결하는 것처럼.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좀 아쉬운 게요. 네네. 이 영상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 저기 그 포스트 그런지 이거를 까기 시작하면 이 핸도님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클로즈업을 해야 돼요. 그건 여기서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 여기서 한번 네. 나와서 하십시오. 네네. 근데 클로즈업을 해야 돼요. 정말 아, 그 표정이 표정. 재밌어요. 아, 보고 있으면 골라 욕하고 싶은데 참는 약간. 네네. 약간 이렇게 얼굴이 갑자기 사실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세 분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말 했어요. 포스트 그런지는 저한테 있어서 지구 평면설과 같다. 지구 평면설. 지구 평면설. 지구가 평평한 것과 개소리나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 존중은 하지만 선뜻 이렇게 다가갈 수는 없는. 지구 평면설을 존중하나요? 존중한다고요? 뭐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 우리는 Never the least. 왜냐면 여기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아. 입술을 축이시는데 퍼즐레인 어떻게 참았어요 방송 시작하나. 아니 왜요 퍼즐레인 왜요? 걔네 포스트 그런지였잖아. 아. 거기도 포스트 그런지 아주 아. 독실한 포스트 그런지. 그렇습니까? 네. 언제만 또 부르시죠? 아, 네. 뭐 조선스 님의 소감은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오늘 뭐 찰리 엑스 브라운의 우리 어떠셨어요? 다니엘 팍 선생님 어땠습니까 오늘? 아, 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예. 네. 그 뭐 저도 이제 언제든 뭐 불러 주시면 예,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진짜 약간 네. 토크 주머니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뭐 해도 예, 재밌어요. 콘텐츠 하나 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 약간 입담이랑 지식이 좀 확실히 있으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사실 오늘 되게 이렇게 많이 절제를 했고 네. 그래서 예, 뭐 또 불러 주시면 그럼 예. 시설 하실 때 오세요. 예. 그 시사 다루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시사 다루는 거요? 아니 뭐 뭐든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예, 불러 주세요. 예, 네. 불러 주시면 이것이 예. 아. 네. 아, 근데 여기 이 자리 되게 노리는 사람들이 많네. 네. 미도리청 너무 위험하다 이제. 미도리청이 좀 불안해. 제가 지금 조선스. 네. 네, 네. 내년에 그 이 멘트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내년에 미도리청의 그 안전한 자리를 위해서 우리 미도리청의 그 복지를 위해서 네. 내년에 기대. 근데 저는 시설 음설 나와도 미도리청보다 잘할 것 같습니다. 이벤트로 마무리하실까요? 이벤트로 마무리하시죠. 왜냐면 이벤트하고 딱 끊어. 왜냐면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듣다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나도 이거 내가 발로 해도 잘할 것 같은데. 에이 농담이야. 농담이야. 아, 웃자고 하는 거지 뭐 그냥 내가 아, 7부상 한번 해야겠다. 네, 농담. 존나 재밌겠다. 네, 네. 미도리청이 더 잘합니다. 화이팅. 네, 뭐 올 한 해 동안 뭐 라켓단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년에 만나요. 제발. 아, 네. 이걸로 마무리하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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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시설 음설 나와도 미도리 청보다 잘할 것 같습니다.